이제 앞으로 점점 알트코인들 수많은 것 중에서 몇 개 빼고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이더랑 비트랑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둘 다 다 산다 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아요? 저는 원래 9대 1 했었는데 좀 공격적으로 갖고 싶으신 분은 7대 3. 오. 한 8대 2. 와. 8대 2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뭐 10만 원어치 매일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했으면은 8만 원은 비트코인 사고 2만 원은 이더리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와, 석호 님 그 입에서 이 정도 비율을 말씀하신 거면은 진짜 보수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비트코인 위주로 모아가라고 하셨고. 그 저는 실제로 조금 한 이더리움이 하나도 없었다가 이번에 그거 차트 보면서 소액 한 전체 시드에 한 5% 정도 매입해서 지금 전체 비중이 한 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뭐 순서로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네. 끝에서는 이더리움이 오르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 비트가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고 알트코인이 오르고 다시 이제 좀 조정이 왔다가 비트 한 번 더 올라가고 이더리움일 끝으로 상승장이 끝난다. 그러면은 그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네. 그 수익률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나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시총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총이 큰 거죠. 비트코인 시총이 크고 이더리움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삼성 주식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수익률이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높은데 대신에 반대로 떨어질 때 이더리움이 더 크게 빠진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수익률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비트랑 이더랑 한 7대 3 정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8대 2 정도로 8대 2 정도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요거 말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솔라나라든지 네. 뭐 체인링크라든지 막 요즘에 뭐라고 아발란체인가요? 막 그런 것들도 엄청 언급하더라고요. 유튜버분들이 레이어 1 코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코인들을 네. 아까 인기가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사시면은 아까 뭐 8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8대 뭐 7.5 대 2 대 0.5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극소액으로 사시는 극소액으로. 정도로만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충분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그때 가서도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 뒤늦게 사도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지금부터 리스크를 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어느 정도 시드를 올려놓고 그 이득금 가지고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랑 내 개인 돈을 진짜 투자금 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랑은 느낌이 버틸 수 있는 그 느낌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나 아직까지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까지는 왔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간 뭐 레이어원 다른 코인들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이더리움의 블랙록 ETF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알트코인들 ETF 나오면 뭐 그때 가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도 늦지 않은데 네. 벌써부터 시기상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요즘에 코인 암호화폐 이제 많은 전문가들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99%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트코인에 투자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라지는 게 상패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저는 당장에 그냥 아예 상폐시켜버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대규모 상폐 한번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거는 상폐를 자연스럽게 상승을 못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고점이 있을 거냐. 예를 들어 클레이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대충 한 5천 원이 최고점이라고 보면은 그 가격에 4분의 1 지점을 한번 잡아봐요. 네. 4분의 1 지점이면
한 2,000원 정도 선이라고 볼게요. 네, 2,000원. 일단 첫 번째 목표 가격이 2,000원. 그 다음이 이제 2,500원, 3,000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내가 최하로 2,000원 아니면 한 1,500원까지 올라갔을 경우 지금 가격에 몇 배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격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전고점을 뚫을 그 가능성이 없어요? 기존에 이제 2020년에서 21년에 불장이었을 때 네. 상승했던 코인들 중에서 몇 개가 최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거라는 게 이제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2020년에서 21년도에 에이다.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그런 이더리움 빼고는 거의 없어요. 새로 생긴 코인들 말고요. 기존에 좋다고 평가받았던 코인들이. 그래요? 리플도 4,800원이었는데 2,000원 중반까지밖에 못 갔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50%, 25% 이렇게 가격을 타겟을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아예 안 없어진다는 조건 하에.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살아남아서 정말 좋다고 인정받으면 거기서 이제 뭐 50배, 100배 가는 코인들도 나오겠지만 그거를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량이 왔을 때 그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때는 상패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순환으로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때 돈을 벌 기회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패가 안 되더라도 그냥 낮은 가격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보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제가 하나 상승장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뭐 클레이튼이나 예전에 뭐 지금의 이제 핀시아죠, 핀시아 같은 걸로 이제 좀 수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동안 이제 구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했던 뭐 예를 들어 그때 이오스 그 다음에 지금 상패도가 없어진 몇 개 코인들이 있거든요. 구 메이저 코인 뭐 네오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코인들을 이제는 구 메이저 코인이 안 올라갔으니까 상승할 거다 라고 해서 샀어요. 결국 손절해서 팔았어. 안 올라가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올라갈 거란 희망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이득 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점점 알트코인들 수많은 것 중에서 몇 개 빼고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네요. 주식하고도. 주식이랑 똑같죠. 코스닥에서도 그냥 맨날 이렇게 사이클만 그리는 주식들 되게 많고 올라갔다가 한번 확 빠졌다가 그냥 진짜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주식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사면은 물론 한 뭐 5배에서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저점에서 뭐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트코인에 투자했을 때는 최고점 대비 한 절반에서 한 25%까지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25% 도달했으면 전고점은 돌파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되면 그때부터 물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코인들은 한 100배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상패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고 그다음에 99% 암호화폐가 사라진다는 말은 상패는 안 될 수 있어도 가격이 못 올라갈 못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말은 그럼 지금도 유효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석훈님께서 관심 갖고 있으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알트코인은 없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조심스럽게. 저는 그냥 그래도 대기업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아까 클레이튼이랑 핀시아 정도는 그냥 저 월급에서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는 매달 사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이란 게 진짜 거의 저는 엄청 소액으로 그냥 조금씩 사는 하겠다. 거거든요. 네, 저 용돈 아껴서 그냥 산다는 느낌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나중에 올라가서 하더라도 그때 되면 5배, 10배씩 간 것들 많으니까 그런 거 한두 개만 잘 잡아도 큰 수익률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은 조금 투자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 저 개인적인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좀 다시 돌아와서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그럼 석호님께서는 아까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뭐 8대2, 7대3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계속 오르는 가운데서도 네. 비트코인을 계속 추매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사야죠. 아, 계속 사세요. 왜냐면 현금이 가끔 없다가 갑자기 어때 생길 때도 있고,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월급에 이제 적금들 거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그 돈들 아껴서 계속 사야죠. 일단 제 생각에는 최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네. 계속 사도 나쁘지 않고, 다만 수익률을 좀 낮더라도 어쨌든 수익은 보기 때문에 딱 목표 가격에서 정리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 거 가격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월급에 뭐 매일 사겠다면 그냥 월급 받을 때마다 일부 자금을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8천만 원 선까지네요. 네, 8천만 원 선인데 만약에 내가 뭐 비트코인 한 2, 3억 간다 하면 뭐 1억까지도 계속 투자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비트코인이 그 지금 한 5천만 원이니까 한 1억 3천 보시면 두 배는 거의 네.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두 배 정도죠. 아, 네. 야, 두 배만 해도 수익률이 100%인데. 근데 아시잖아요.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두 배 갔다가 그게 그 통계 한번 보셨어요? 암호화폐 얼마 정도 사람들이 투자하는지 50%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두 배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웅달님 같으면은 그 수익률에 만족할 수 있으세요? 100만 원으로 200만 원? 네, 차라리 한 10배 돼서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쵸.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200만 원, 100만 원 번 게 적은 돈은 아닌데 뭔가 좀 그러니까 지금 성향 저희가 투자를 좀 더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거잖아요. 특히 암호화폐는 리스크도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5억을 벌어야 좀 뭔가 바뀌는 거지. 그렇죠. 100배를 벌어야지. 그러니까 아이트로 가는 거구나. 네. 그래. 근데 항상 그럴수록 비트코인부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모아서 비트 팔고 네. 올라갔을 때 이더나 다른 아이트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 석호님. 거의 끝에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한 1억 원 정도 네. 여유자금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예 암호화폐가 없으시면 한 20, 30% 정도는 비트팔 이더리움 1호에서 바로 지금 가격에 살 것 같고요. 이후에 매일 뭐 전체 투자금의 1%씩을 뭐 한 3개월 동안 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매일 사다가 하락이 크게 왔다. 그럼 그때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 실제로 옆에 이제 아는 지인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투자하고 계세요. 근데 확실히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가격에 크게 급등락에 신경 안 쓰고 맞아요. 투자를 하니까 편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욕심을 버려서 투자를 하고, 아직 저희의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정도만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도 되게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와서 감사드리고, 그 석호님들의 지난 영상들을 쭉 네.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면은 또 많은 거를 느끼실 네. 것 같아요. 점점 석호님의 그 확신과 목소리의 자신감이 점점 생기시는 것 같고, 실제로 또 가격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게 보시고, 아직도 초입이다. 네, 아직 이제 TF가 승인되면 이제 슬슬 시작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는 관심이 되게 뜨거운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횡보하니까 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계속 관심 받고 유심히 지켜보고, 대신에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래일은 진짜 알 수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ETF 승인되고 네. 상승 여력을 굉장히 좋게 보시잖아요. 네. 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엄청난 부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 이거를 솔직히 좀 믿음으로 거의 거죠. 투자를 하는 거죠, 저희는. 네. 근데 이제 그게 믿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그 믿음이 커지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는, 올해 이제 그 심리적인 측면을 되게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흔들릴 때마다 좀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마음을 잡는 그런 말씀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그 소코님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 이제 반감기도 앞두고 있고 상승장에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못 사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하락했을 때 내가 한 2천만 원대 왜 못 샀을까? 2천만 원에 봤을 때 지금 두 배 넘게가 올랐기 때문에 되게 비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가격이 한 1억까지 간다고 하면은 두 배라는 여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아직까지 기회가 남으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대신에 이제 너무 급하게 사시면은 또 힘들고, 그리고 섣부르게 올라간다고 해서 팔아서 밑에서 다시 사야 된다.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제가 그거를 성공을, 물론 차트를 잘 보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그거를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이번에 그거 잘못 생각했다가 실수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막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야지 무조건 그런 생각보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란 말 있잖아요. 지금이 뭐 무릎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네. 마이클 세일러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한 6천억인가 또 사셨더라고요. 13,000개인가 샀던 것 같던데. 올라가는데 계속 사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사시면 됩니다. 그 투자 수익금이 2조인가? 그건 이제 시드가 커서 그런 건데. 시드가 커서.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게 계속 물려 있었잖아요. 그 결국 이렇게 되시는 게 진짜 대단한 그 인내를 가지고 그거를 넘었으니까 그런 수익률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다.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또 이렇게 동질감 같은 거 느끼시면 네. 투자하실 때 또 용기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 장석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